경기도가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재발 방지 대책으로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도내 방음터널 19과 방음벽 136개를 내년 2월까지 불연 소재로 교체합니다. 이를 위해 3월 중 해당 시설에 대한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불연 소재 교체를 추진하도록 담당 부서와 각 시군에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. 도는 방음터널 철거 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나 측면 방음판의 일부를 우선 철거하고 피난 대피 공간 확보 등의 임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.